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 현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지난 3분기 한국 경제가 0.3% 성장에 그쳤습니다.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.3%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.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작년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지난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3분기 성장률은 앞선 1, 2분기와 비교해 크게 떨어졌습니다. 남은 4분기 뚜렷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올해 연간 4%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